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리 앉으시고요. 두 분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제가 표정만 봐도 얼굴에 설렘 반, 걱정 반이신 것 같더라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봄이 엄마이자 초보 학부모 김판정입니다. 저도 이제 예비 초등학교 김유진의 엄마 진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산초등학교 교사 양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평초등학교 교사 김은진입니다. 보시고 1학년에 다 입학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좀 설렐 시기이기도 한데 아이들 일과에 뭐 변화가 좀 생겼나요? 좀 어때요? 일단 유치원에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연계 과정에서 예. 뭐 이제 학교 가면 알림장을 써서 부모님 뭐 도장을 받아오거나 꼭 확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에서는 좀 좋은 생활 습관 드리려고 예. 안 쓰던 그림 일기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이제 그전에는 책 읽기 위주로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쓰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책을 읽으면서 동지에 그 네모칸 공책을 사다가 하루에 한 줄 정도 따라서 쓰는 거를 시키고 그다음 이제 급식 때 이제 젓가락이 서툴면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젓가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고 설렘도 많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1학년 선생님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오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되고 얘네랑 어떻게 지내야 될지가 막 설레지만 예. 또 되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이제 챙겨줄 것도 많을 것 같고 이런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는 그런 예. 시작이었어요. 네, 1학년이란 등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등산이랑 비슷하다? 네, 네. 그 등산을 하고 나면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막상 이렇게 딱 정상에 가면 굉장히 상쾌하고 뿌듯하잖아요. 예. 1학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입학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지만 딱 그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1학년 아이들이 학기 초에 비해 성장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유독 다른 학년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1학년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교우 관계가 원만해야 할 텐데 뭐 왕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좀 상처받을 일이 없었으면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유준이가 11월 말에 가까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또래보다 조금 작은 편인데 예.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아무래도 외소하니까 조금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맞고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으면 다행인데 예.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특히 1학년은 학교 생활을 처음 하는 시기라서 부모님들께서 교우관계 굉장히 염려하시고 우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또한 아이들 교우관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예. 제가 1학년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아 보니까 1학년 아이들이 그런 교우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학교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릴 때 살짝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걸 들으면 너무 걱정되시고 막 염려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이게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과 협력해야 할 문제인지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런 갈등 상황을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뭔가 그 친구랑 갈등이 발생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드시면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담임 교사는 언제든지 협력해서 그 친구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 부모님들께서 그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도움을 주려고 한다. 좀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들께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아이와 대화를 좀 긴밀하게 나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내면의 힘을 좀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주의 깊게 듣고 그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감정들을 읽어준 다음에 다음에는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1학년을 맡았을 때 다른 애들보다 싸우거나 이렇게 다투면 긴장이 좀 더 됐던 이유가 애들이 되게 피부가 연하고 그렇죠. 아직 애기들이라서 이제 그 스쳐도 막 어딘가 부딪히고 이래도 멍이 들거나 막 상처가 잘 나요. 근데 이제 워낙 그 1학년은 학교를 처음 보내시니까 이게 학교를 다녀오게 되면 아이들을 되게 또 잘 살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네가 다치거나 이제 뭐 스쳐가지고 난 상처도 혹시 누가 싸워서 아 막 누가 때려서 막 이런 거 아니야? 뭐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렇게 걱정이랑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은 와서 물론 싸우고 다툴 때도 있지만 학교에서 애들끼리 막 놀고 막 부딪히고 하면서 되게 잘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만 더 좀 편안하게 지켜보시고 함께 하셔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 1학년 맡았을 때. 엄마들도 초보라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요즘에 사실 그 학부모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습이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들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배워서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해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은? 진짜 이게 시키려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한 학년을 아예 선행을 해서 가면 애가 학교 가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안 하려니 또 너무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 다 시킨다고? 네. 그리고 애가 좀 자신감 얻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예. 사실 그 한글은 1학년에 들어와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배우지 못하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 들어와서 배우는 거라서 국어 교과서나 이제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과서에 다 한글 뭐 그아그아가 막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 중에 반 정도 이상은 한글을 익히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못하면은 걱정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다 배워주시고 오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런 경우에는 막 신나가지고 나 선생님 저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아예 안 배운 친구들은 이제 수준 차이가 나서 처음부터 배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이제 안 배우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너무 적응을 못할 거야 막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생각보다 1학년 아이들이 되게 학습 속도가 빨라요. 특히 한글은. 왜냐하면 접하고 있는 환경이 한글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빠르고 그래서 잘 모르고 왔던 친구도 웬만하면 1학기가 끝났을 때쯤에는 다 한글을 익혀요. 그리고 그래서 막 따로 막 엄청 애써서 선행학습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저는 아니고 근데 대신에 그 아이들 1학년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이랑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눈 친구들은 한글 익히는 속도 뭐 글을 뭐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엄마 아빠 뭐 부모님 가정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냐가 아이의 그런 한글 속도라든지 습득 그런 걸 되게 높이더라고요.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 이름조차 쓰기 어려워하는 애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2학기 방학이 끝나고 나서 2학기 때 딱 오면 갑자기 그림책을 술술술술 읽기 시작할 때 저는 그때 희열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부모님들이 이런 한글 교육에 좀 조급해 하시지만 사실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 기간을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맞벌이다 보니까 그 아침 시간이 조금 빠듯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혹시 뭐 이제 준비물을 빠뜨린 경우에 뭐 여분의 다른 이제 선생님이 혹시 준비해 주신 게 있어서 그 활동을 하는데 이제 지장 없게 해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여벌 옷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구비가 돼 있는데 혹시라도 뭐 옷이 더러워졌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놀다가 정말 화장실 가는 걸 깜빡해서 혹시라도 용변 실수가 생겼다고 있죠. 할 때 그럴 때 애가 이렇게 막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 이게 되게 나중에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 있는데 근데 학교는 그런 여벌옷을 준비해 가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죠. 저희 반 아이들도 가끔씩 그렇게 용변 실수를 하는데 이제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다 마음의 준비가 거의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용변 실수할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그 가방에 여분의 바지나 속옷 같은 것들을 미리 챙겨주시면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렇게 그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습관 관련해서도 막 안 먹는 거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급식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집에서 1학년 때부터 조금 이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조금 더 낫더라고요. 밥 먹을 때. 그래도 이건 엄마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거 먹어보, 한 입은 먹어볼게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1학년 때가 편식이랑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거, 이거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하던데 맞나요? 학기 초에 그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뭐가 나가요. 종이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나가는데 근데 1학년 애들은 거기서 분명히 제가 받아서 다 확인을 했는데 밥을 먹을 때 저 이거 알레르기인데 못 먹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못 먹어 그럼 먹지 말자 했는데 나중에 통화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안 먹고 싶었나 봐요. 아이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막 가지고 근데 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가 알레르기 있다고 하거나 못 먹는다고 하는데 먹이기는 좀 난감하고 어렵고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좀 잘 먹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영양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저학년 친구들 할 땐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친구 몸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그 손톱을 좀 잘 깎아주시라 저도 항상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아이들 손톱을 잘 깎고 그럼 제가 또 생각나는 게 그 준비물에 이름 써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1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내 거와 친구 거를 잘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방금 입었던 옷까지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색연필 같은 거는 하나하나 이름표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훨씬 찾기 쉽고 옷 같은 경우도 안쪽에 보면 택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름을 써주시면 아이가 옷을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찾아줄 수 있어서 소제품에 이름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들이 그 얘기하신대요. 아, 제발 알림장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알림장 잘 안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죠?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해주세요. 부모님들께.
네, 알림장에 되게 다양한 이유로 확인해 주시기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림장에 선생님이 부모님과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학교 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그 부모님도 역시나 알림장에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써서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장은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는 사실 그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가정통신문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담임교사들은 그걸 기한 내에 꼭 받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잘 확인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해달라고 부탁드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의 수고를 조금 덜어주신다는 의미로 그런 알림장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 가정통신문도 잘 내주시면 저희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만 살짝 얘기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편집할 수도 있어요. 알림장 안 보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물어본 경우들 있죠? 밉죠? 집에 있는 혹은 직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이제 연락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잘 아 이거 내가 연락을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선생님들과 어떻게 부모님들께 소통을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학교마다 그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어요. 이게 학기별로 아마 한 번씩 이제 월 그 학기 1학기 초 뭐 2학기 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건 1학년 학부모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시기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생님한테 되게 기회거든요. 이게 학급에 그 작은 학급도 있지만 여러 명이 있는 학급일 때 그 아이들을 모두 알아주고 뭔가 이해하기는 선생님은 한 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아이들을 내가 못 보는 부분을 같이 봐줄 수 있는 게 가정의 역할인데 그 역할에서 소통이 없으면은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상담 주간 때 보면 그 특히 1학년은 진짜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갑자기 1학기 때 얘기했으니까 2학기 때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기회에 이제 얘기 드릴 거 드리기도 해요. 왜냐면 가끔 제가 막 전화 드리면 너무 당황해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왜 무슨 일이세요? 뭐 우리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제 1학기 때 봐온 아이의 모습을 좀 잘 정리했다가 2학기 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상담을 또 신청을 안 하시면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슬쩍 살펴봐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상담 주간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것만이라도 일단 소통의 기회로 잘 삼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런 뭐 소통 주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단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있죠. 제가 하나 예측해 볼까요? 밤늦게 연락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들도 있죠? 아, 네. 종종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뭐 아이한테 이것저것 듣다 보면 좀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끔 퇴근 시간을 훌쩍 넘는 밤늦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사람이고 그 직장인인지라 그 저의 퇴근 시간 이후는 좀 보장받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조금은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부모님들께서도 그럼 너무 밤늦은 시간이나 또는 수업 중에 연락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급한 게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그 학교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기 전인 한 2시부터 뭐 6시 사이 이 정도에 연락 주시는 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저도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화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통에도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달라라는 부탁으로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좀 들어보고 싶은 게 1학년 담임이 극한 직업이라면서요. 네. 맞죠? 아니 아이들 뛰어다니죠. 아직 그 사회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쉽지 않죠.
선생님들 뭐 식사 시간도 빠듯하다. 아유, 어쩔 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 얘기들도 하시던데 맞나요?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으니까. 저 진짜 1학년 맡았을 때 화장실 애들 집에 가기 전에 가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초임 때 맡았었기도 했고. 근데 왜냐하면 그 안 그래도 다투고 싸워서 다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을 간 사이에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아이들이 있어야 좀 더 마음이 안심됐던 해였어가지고 그 1학년을 맡았을 때는 애들이 다 학교하고 화장실을 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함께 있고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다 선생님들이 다들 그 화장실 갈 시간 뭐 해야 될 시간 쪼개가지고 아이들 다 케어하시고 보시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막 그런 이렇게 화장실 관련한 질병 같은 걸 얻으시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아이들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쵸? 따라와요. 아, 따라와요? 저도 같이 갈게요. 손을 이렇게 잡고 예. 화장실 앞까지. 아이고, 참.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1학년 아이들을 처음 보내면서 아이들한테도 너무 설레지만 낯설고 학부모님한테도 설레지만 낯설 거예요. 근데 학교 공간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함께 잘 그 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그런 마음과 이런 힘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믿고 그리고 혹시 어려우실 때는 늘 얘기를 하시면서 잘 행복하게 그 학교 생활 시작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듣기 좋은 말인데요. 선생님도요. 학교라는 곳은 굉장히 따뜻한 선생님과 친절한 친구들이 모인 아주 멋진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학년 처음이라 좀 긴장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긴장되는 마음은 잠시 묻어두고 설레는 마음을 꺼내가지고 학교의 즐거운 발걸음으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는 늘 즐거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이준아,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7년 동안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으니까 지금도 예전처럼 꾸준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사랑해. 봄이야. 오늘은 엄마가 봄이 엄마로만 나왔어. 우리 봄이 이제 학교 가는데 많이 긴장되고 했겠지만 엄마는 우리 봄이가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치원에서도 그랬듯이 초등학교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봄이야. 유준아. 사랑해. 네, 교육과 관련해서는 늘 궁금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교육성장 네트워크 꿈들의 허수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교사이자 올해 4학년, 2학년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아이를 입학시켜본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은데요. 참 부모님들께서 참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7년이지 보통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길고 지난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행복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아이가 스스로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머물지 않고 계속 커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극성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북극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길잡이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많이 아는 단어인데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하늘에 북극성이 떠 있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어머님들께서 또 부모님들께서
나의 북극성을 오늘 한 번 더 닦아서 더 밝게 빛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방향과 관점을 세울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모님도 혹시 뭐 운동 혹시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초등학교 시기에도 길러야 할 근육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 근육과 마음 근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근육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 근육은 말 그대로 생각을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힘을 저는 생각 근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둘이면서 하나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열려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중뇌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바닥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겠어요? 네, 손바닥을 올리시고 여기에 이 엄지손가락을 하나 접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감싸보시면 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감싸보시면 이 모양이 우리 뇌랑 조금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걸 다시 펼쳤을 때 이 엄지손가락은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예. 탐욕과 분노와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네 개의 끝을 이렇게 감싼 이 안쪽은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이 포유류의 뇌는 감정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을 심피지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맨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성과 지혜를 관장합니다. 네, 이게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만약에 아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이쪽의 뇌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는 신기하게도 다른 뇌가 다 브레이크가 걸려버립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뇌가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는 이 모습을 포월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포월이라는 건 포함하면서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파충류의 뇌를 포함하면서 초월하고 포유류가 되었고 포유류의 뇌를 포함하면서 초월하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그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파충류의 뇌가 필요가 없었다면 그걸 없앴어야 됐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없애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뇌를 한겹한겹 올리면서 인간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화의 45억 년 진화의 모든 순간들이 인간에게 다 녹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시행착오 덕분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시행착오가 앞으로의 아이를 만들어갈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화를 한 학생의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4학년 학생입니다. 자기 말로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집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이 학생은 획초리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근데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 이 친구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랑 짜고 컨닝을 합니다. 컨닝을 하고 선생님한테 들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 그 뒤의 일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그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는 걸 봅니다. 그 새콤달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훔쳤는데 훔친 아이들이 이 친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새콤달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공범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친구가 한 가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낙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낙서하는 걸 보고 친구들이 굉장히 감탄을 한 거예요. 잘 그렸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거를 뭔가 동화줄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장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네, 제가 됩니다. 네.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인싸였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선택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도둑질을 했대. 근데 도둑질을 해도 선생님이 될 수 있대. 그게 애들한테는 더 놀라운 일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고마우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 땐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7살 때 일이었습니다. 7살 때인데 그때 버스비가 50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세월을 가늠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근데 오락을 한 판 하는데도 그 50원이었거든요. 저는 그 버스비로 동전을 집어넣어서 오락실에서 한 판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집에 가야 할 내가 버스비로 그걸 했으니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꿇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아서 꿇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100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럼 가서 두 판 하고 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온 긴장이 몸에서 쫙 빠지면서 살았다. 그냥 그때는 그냥 살았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저는 그 100원으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회초리를 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 저를 더 때리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매를 내려놓으시고 이젠 너를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그 어린 마음에도 잘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어머니가 굉장히 크게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수많은 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보다 그 매를 내려놓으셨던 그 순간이 저한테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용서와 인정을 받았느냐가 아이의 삶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토양이 마음 근육과 생각 근육이 자라는 환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움 근육이 약한 아이를 만났을 때 이런 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질문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노출하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아이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교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끝까지 얘기해 볼래? 괜찮아. 뭐 큰일 나지 않아. 해봐. 괜찮아. 너가 모르면 끝까지 모르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솔직한 거고 그게 진실이야. 누군가가 뭔가 핀잔을 주거나 그것도 몰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마. 끝까지 해봐.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나와서 반에 있는 여러 친구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의 설명도 들어보고 저 친구의 설명도 들어보고 한 뭐 7~8명 아이들이 막 이 아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 나와서 총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끝내 알아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진짜 고맙다. 네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너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른다는 것과 안다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어.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네가 보여준 그 끈기와 용기, 인내심은 난 참 놀라웠다고 생각해. 너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너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어. 그리고 용기 내는 법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나와서 어떻게든지 이해시키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놓았을 때 서로 함께 배울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난 이 우리의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꺼내놓을 용기를 더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교실에 한 최소 2~3명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도 분노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아이겠죠. 예. 그리고 그 분노 조절이 안 됐던 그 순간에 저는 이 아이가 뭐 책상을 발로 넘어뜨릴 수도 있고 뭐 고함이나 소리를 팍 지를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수록 실은 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저는 그냥 놔둡니다. 그 아이들도 제가 애들 그렇게 놔두면 이해를 못해요. 왜 놔두지? 선생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뭔가 이렇게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놔둡니다. 근데 그거는 놔두는 기준은 아이를 다른 아이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만 놔둡니다. 아까 그 삼중뇌 이론 기억하시죠?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상태에 가 있는 걸까요? 네, 파충류의 상태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에다 대놓고 복받치는 심정으로 네가 이래서 내가 뭐 그렇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아이의 귀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감정의 파도는 언젠가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의 파도가 한번 큰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이 아이는 어느새 돌아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억울한 일이 있었어? 많이 속상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 뒤에 있는 철민이가
욕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바라는 건 뭐야? 제가 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요. 그래, 너 지금처럼 하는 거야. 너 지금처럼 화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줘. 그리고 나한테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괜찮아. 그러면 자기도 좀 놀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거기서 아이는 그런 경험을 몇 번을 반복을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잖아요.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을 때 주변의 아이들이 알아줘요. 아, 이 친구가 지금 뭔가 화를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요즘에 좀 화를 덜 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는 굉장히 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아이는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때 친구들과 함께 이 아이를 더 칭찬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리고 네가 성장한 거는 그 우리 반의 어떤 그 누구보다도 네가 더 성장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띄는 것 같다. 저는 실수하는 순간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진화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국 돕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화났지? 나는 뭘 바라는 거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지?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실제 의도는 굉장히 좋으세요.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가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표현은 전혀 그 의도와 맞지 않게 나옵니다. 너 왜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런 표현으로 실은 아이가 너 잘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잖아요. 또 그런 상황들을 또 유심히 보면 문제의식은 나한테 있는데 해결해야 될 사람은 상대가 됩니다.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은 난데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우린 굉장히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의지를 강요하는 거는 그 근원적으로 상대를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는.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십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 아이에게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도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그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내 문제였다라는 걸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던 게 이제 이해가 된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또 고마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그거를 기다리고 견뎌준 아이에게 고맙다. 그러니까 비로소 어머님께서 나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으로
그리고 어머님이 그 의미 있는 출발선상에서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방법과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머님이 그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님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이에게 보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신의 부모를 길잡이별로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아이가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는 또 가슴 벅차고 풍요로운 삶이겠습니까? 아동기의 시간은 잊혀집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생의 그 초기 10년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아주 희미하게 남습니다. 몇몇 장면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근데 그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아이가 세상을 긍정하는 힘이 되고, 또 안정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아이의 가치관으로서 그 기억은 사라지는 대신 새롭게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 막막하실 때가 계속 찾아오실 거예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한번 그 아이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방향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있습니다. 그 처음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처음을 똑같이 맞이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교사 아들께서도 같이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입학 앞두고 너무 막막했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부터 좀 다른 관점으로 애를 바라보려고 네, 아직까지 네,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강의를 들으면서는 정말 이제 공감 가는 내용이었고, 내가 했던 고민들이 다른 분들도 하는 고민이고, 고민을 하는 그 시작부터가 이제 시작이고 해결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